Now might be a really good time for you to get angry. That's my secret, Captain. I'm always angry.상태변화 동사는 흔히 비커밍 동사라고도 하는데 말 그대로 주어의 상태 변화를 표현하는 동사들입니다. Be angry는 화가 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반면 get angry는 화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화가 난 상태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태 변화 동사에는 become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동사들이 있습니다. 이 동사들은 모두 뭐뭐한 상태로 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상황 문맥에 따라 미묘하게 쓰임이 달라질 수도 있고 각 동사들마다 잘 어울리는 보어들이 뒤따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상태 변화 동사들을 다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독해와 회화에 자주 쓰이는 become, grow, turn, get, go 정도는 잘 암기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죠. become은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이자 상태 변화 동사로 관념적 변화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고 grow는 차차 모모하게 되다의 의미로 느린 변화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두 상태 변화 동사들은 명사와 형용사를 모두 보어로 취할 수 있습니다. 동사 grow는 일형식 동사로 쓰이면 보통 부사 up과 함께 쓰여서 grow up, 성장하다 의미를 가지게 되고 이형식 동사로 쓰이면 두 번째 예문처럼 모모해지다, 모모하게 되다 의미를 가집니다. She grew a pretty girl. 주어인 she와 a pretty girl이 equal 관계이기 때문에 a pretty는 보어가 되는 것입니다. grow는 삼형식 동사로 쓰일 수도 있는데 이때는 무엇무엇을 키우다의 의미입니다. 주어인 she와 a pretty characters가 equal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a pretty characters는 목적어가 되죠. turn은 형용사를 보어로 취할 때 색상의 변화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브루스 배너 박사가 헐크로 변할 때 get angry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turn green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We gotta move. You're not gonna turn green? I've got a compelling reason not to lose my cool. I adore you. 신호등이 바뀌는 것도 턴 그린이라고 하고 얼굴이 빨개지거나 단풍이 드는 것은 턴 레드라고 합니다. Oh, no. He's in a red light. We can catch him. Maximum power, Slick. Ah, it turned green. Hurry! Why won't it go? Use the wand of power. Ah, then you hear that terrible high-pitched screaming. The ocean turns red. In spite of all the pounding and the hollering, they all come in. They rip you to pieces. 턴은 드물게 명사를 보어로 취하기도 하는데 직업이나 정치, 종교적 입장 변화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때 반드시 무관사 명사를 보어로 취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영화와 미드로 배우는 영화회화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get은 상태 변화 동사들 중에서 사실상 가장 많이 쓰이는 동사입니다. 형용사만을 보어로 취하며 격식을 차리지 않는 회화체에서 많이 쓰입니다. angry, sick, old, well, better 등의 형용사들을 보어로 취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과거분사 tired, drunk, married, divorced, dressed 등과 잘 어울리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렇게 get이 과거분사와 함께 쓰일 경우 일종의 동작 수동태로 보기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수동태 편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Gloria, you're gonna have to take Manny to the game. Hey, Manny, vamos! I'm still getting dressed. Hey, Mom, I think my diet's working. My underwear won't stay up. 동사 go는 보통 가다의 의미로 잘 알려져 있지만 go 뒤에 형용사가 뒤따를 경우 이형식 동사, 불완전자 동사로 쓰이게 되고 특히 상태 변화 동사가 됩니다. get과 마찬가지로 go 역시 형용사만을 보어로 취하는데 bad, mad, crazy, blind, red, bold, wrong, bankrupt 등 부정적인 의미의 형용사들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The blindness spread, the panic, casualties multiplied. People decided to stay home, and the traffic problems were solved. My fellow citizens, friends, supporters, like so many of you, I have gone blind.
Dunder Mifflin is still a strong company, and we are poised to come through this more streamlined and profitable than ever. This is not as much fun as I thought it would be. It was fun when we weren't on the brink of bankruptcy. We're going bankrupt, you think? They are really angry. The shareholders need to empower... Whoa! Food's gonna go bad. Yeah, do up a list. I'll hit the store before it gets all bought out. 보시다시피 나쁜 의미의 형용사들이 이형식 동사 go의 보호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fall과 run도 상태 변화 동사의 의미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fall asleep, fall short of, run short of, fall victim to, run low 등의 수거 표현으로 쓰이기 때문에 굳이 이 동사들이 상태 변화 동사들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수거로 간주해서 암기하시는 편이 더 좋습니다. 두 번째 문장을 보면 작은 아기 거북이들이 종종 희생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인 small baby turtles와 보어인 victim이 equal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이런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수거를 암기한다고 생각하고 fall victim, fall victim to를 암기하시면 됩니다. make는 모든 이형식 동사, 불완전 자동사들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명사만을 보호로 취하는 동사입니다. 성장하여 뭐뭐가 되다 의미가 있으며 become에 비해 좀 더 적극적인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she will make a good wife는 그냥 그녀는 좋은 아내가 될 거야의 의미라면 she will make a good wife는 그녀는 그럴만한 훌륭한 성품과 자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아내가 될 거야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팔품사의 개요, 명사의 역할을 설명한 바 있지만 make를 단순히 만들다의 의미로만 알고 있으면 곤란합니다. 영어는 문장 구조에 의해 동사 의미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장 구조, 즉 문장의 형식을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사 come은 형용사만을 보호로 취하고 come true, come alive, come undone과 같은 수거 표현으로 주로 쓰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요 상태 변화 동사들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상태 유지 동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